지금 보신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강원도 평창 오대산자락에 있는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오대산 문수성주로 아주 유명하고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에 의해서 창건된 걸로 알려져 있죠. 바로 월정사를 대표하는 팔각구충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좀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이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중간에 바로 월정사와 상원사에 머물렀던 여러 스님들의 부도, 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월정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됐지만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부도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그것도 조선 후기에 건립된 부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상원사로 올라가는데요. 월정사 경내에서 조금 벗어난 이 지점에 이와 같이 울창한 숲속에 월정사 부도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도군의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 자문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저도 자문회의 쳐왔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 부도군에 대한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일부 부도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 어느 시기에 도난당했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가운데가 동그란 원구형의 부도들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석합니다. 도난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모습인데요. 굉장히 큰 석종형 부도 옆에서 이와 같이 서서 찍었고요. 뭐 이 부도도 석종형 부도인데 상하부에 연화물이 새겨져 있죠. 이 부도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특한 양식으로 만들어진 부도인데요. 네, 오늘 한번 현재 상태의 부도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문회의가 있어서 천막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에 건립된 부도들과 함께 뒤섞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정사 부도밭이라고 하는데요. 부도밭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적절치 않은 용어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부도군 또는 부도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도전은 특정한 스님의 부도를 세워서 거기에 건물을 세웠을 경우 그 건물을 부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과 그 다음에 건물을 의미하는 전과 밭을 의미하는 전을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 이용이 돼서, 그러니까 곡해가 돼서 해석이 돼서 이와 같이 부도밭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부도전, 밭전자를 쓰기도 하는데 잘못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부도전, 왜냐하면 부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격하시키는 거고 부도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승의 사리탑이기 때문에 격상시키고 위계를 높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모와 추모의 의미로 이 부도를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월정사 부도군의 모습인데요. 단을 이루면서 일렬로 쭉 부도들을 배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순천의 송광사나 대구의 동화사에 가면 오래전 스님들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법계에 따라서 또는 계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계조에 따라서 부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룰과 규칙에 의해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사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위치를 이쪽으로 놨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제일 뒷열인데요. 지금 현대기의 부도와 조선 후기에 세워진 부도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규율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이런 귀부도 있습니다. 뭐 머리를 뒤로 이렇게 붙이고 있죠. 그리고 상부에는 귀를 세웠던 비신 홈이 있는데 현재 비신은 남아있지 않아서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에 이와 같이 해학적인 이런 기부도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뭐 고개를, 그러니까 귀두를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런 재밌는 귀부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석종형 부도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건립된 부도들인데요.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주인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새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마지막 부도는 밀허보탑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밀어당의
부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닐허 부탁 예,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예. 어쨌든 조선 후기에 이와 같이 석종형 부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석종형으로 부도를 마련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원구형 부도와 또는 팔각당형 부도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석종형 부도가 주류를 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석종형 부도는 보주 형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주, 아주 신성하고 성스러운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석종, 종의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동종의 형태로 모방을 해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가 멀리 퍼져라, 멀리 중생을 구제해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의 의미, 그러니까 종의 의미와 그 다음에 보조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석종형 부도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도도 밑에 사각형 받침을 대고 석종의 앞면에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명물을 새겼고 아주 아름다운 부도를, 보주를 상단부에 올렸죠. 네, 이 부도도 굉장히 큽니다. 사각형 대석 위에 석종을 올렸는데 그 옆에와 같이 비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의 행적을 기록한 비를 함께 세웠는데 비신은 현재 없어지고 비를 세웠던 비좌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월정사 부도는 전체적으로 결실되거나 또는 도난된 그런 부도와 함께 비들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상당 부분 이 석종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기에 도난이나 결실돼서 붕괴되거나 무너진 후 다시 세우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석종도 사각형 대석 위에 석종을 올리고 그 위에 납작한 형태로 복발형의 보주를 올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석종도 마찬가지죠. 앞면에 명문을 새기고 윗면에 상부에 연화문을 새겼습니다. 여기는 석종이 지금 없어지고 현재 대자나 비신을 세웠던 비좌만 현재 남아있죠. 어느 시기에 도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큰 석종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정연하게 잘 만들었죠. 이 부도는 뭐 작지만 상하부에 연화문을 새겨서 아주 화려하게 장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도는 앞면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한글로 명문을 새겼네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뭐 강최고, 고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성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정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후대에 이와 같이 새긴 걸로 보입니다. 이 부도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죠. 유려하게 만들어졌고 상부에 보주를 올렸습니다. 규모가 크지만 전체적인 어떤 양식이 잘 유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도는 규모가 작은 그런 부도들이고요. 뭐 현대기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부도를 세웠는데 곡성 태안사에 있는 부도를 모방해서 부도를 세우고 옆에 탑비를 함께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열흘로 부도를 세웠죠. 물론 뒷열에 있는 부도들이 아무래도 시기가 더 올라가겠죠. 앞열에 있는 부도일수록 더 시기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기에 세워진 부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넓게 만들었고요. 이 부도는 실력사 보제존자 석종과 유사하게 넓게 밑부분에 받침시설, 계단시설을 만들고 석종형 부도를 올렸네요. 그리고 그 옆에 함께 탑비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월정사 부도군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중심한 이 지역 사찰에 머물렀던 유력한 스님들이 입적한 이후에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로 세워준 부도가 현재 건립되어 있고 대부분 조선 후기 이후부터 근현대기까지 어떤 부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사의 어떤 내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유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원구형 부도와 석주형 부도가 함께 건립이 되었고 강원도 오대산 지역을 중심한 지역에서
시기별로 특징적인 그런 구도 양식들이 보이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